14번째 네. 질문 가겠습니다. 팔로워가 많아야 되나요? 많아야 되나요?는 아니고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필수는 네, 아니지만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다. 당연히 쇼호스트 중에서 팔로워 많은 쇼호스트 없고요. 근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희 학원 이제 출신인데 이 친구가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미용 쪽에 남잔데 이런 쪽에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래서 팬이 엄청 많아요. 근데 PT를 잘 못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바로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인플루언서니까. 오와, 그런 건 그래서 있을 그런 수 사례가 있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알더라고요, 이렇게 이 친구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2년 만하고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 방송 되게 잘했거든요. 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워낙 잘 벌었거든요, 인플루언서 하면서. 그 돈까지 못 버는 거예요, 쇼호스트가. 아무리 그래도 뭐 대기업 연봉 정도니까 인플루언서가 보기에는 껌이죠, 그 돈은. 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많이 받는구나. 그 친구는 유명한 친구거든요. 아, 엄청 예, 유명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홈쇼핑 있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긴 해도.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더잘 나갑니다. 쇼호스트 했던 그 경험으로, 그 실력으로 지금 뭐 어마무지해요. 유튜브에 뭐 난리 났습니다. 되게 유명해요. 나중에 보여줄게, 언제든지. 아, 그 친구가 이렇게 유튜버에서 쇼호스트 얘기를 가끔 해요. 그때 아카데미 얘기를 좀 좋게 해주더라고요. 예, 네, 아, 이거 나중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네. 내가 걔가 좀 못했다는 얘기도 했잖아. 미안하잖아요. 곤지 자르고. 아, 지금 되게 잘해. 아, 네. 이게 기준이 내 눈에서 그런 아, 거지, 뭐. 그쵸, 그쵸. 지금 되게 잘해.